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앞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? 이것은 여인초입니다. 여인초를 구입했어요. 저는 21년도 5월과 9월에는 여인초가 아닌 극락조화를 사기 위해서 여인초를 극락조라고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두 개의 차이점을 공부하면서 진짜로 여인초인지 극락조인지 하면서 구입하려고 노력했었어요. 여인초를 두 개를 샀기 때문에 하나는 분갈이 했어요. 그 분갈이한 이것은 제 하나 총세 개가 있어요. 하나, 둘, 세 개.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둘, 지들이 잘 보이나? 그래서 화분과 흙이 부족해서 일단 제일 큰건 하나,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두 개를 한 화분에 심었습니다. 사실 이것도 사실 8호 화분에 심으려고 했으니까 이거에 흙이 더두 배가 더 필요할 텐데,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. 여러분, 이 여인초와 비슷하게 되는, 비슷하게 헷갈리고 있는 그런 그 화초가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꽃꽂이나 어떤 그런 데서 장식꽃으로 많이 보이는 극락조화. 이것이 극락조화입니다. 근데 이 극락조화는 물론 집에서 갖고 왔어요. 이 극락조화, 얘는 유묘일 때는 얘처럼 같은 방향으로 일자 방향으로 나요. 근데 이게 좀 크면서 보면 동서남북 자기만 여러 방향으로 납니다. 잎이.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굉장히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. 그리고 얘가 굉장히 이런 잎이 무성해지고 길이가 좀더 길어지면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답니다. 그 꽃이 핀답니다. 올해 꽃이 피기를 바라지만 얘는 별로, 그러니까 지금 2년 넘게 자랐어도 아직 꽃이 필 정도의 그 세력은 안된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은 욕심 많게 몽땅 다 심으려 찍으려 했지만 짧게 영상을 접습니다. 일단 극락조화와 여인초의 차이점. 여인초는 같은 방향, 일자 방향으로 난다는 거. 이 여인의 여인은 레이디가 아니고 여행객, 트래블러, 예, 여행에 의미하는 여인초인데 방향을 알려주기도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, 그리고 여행객이 목이 말랐을 때 잎사귀에 물을 담아서 먹었다?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인초라 했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여인초와 극락조의 차이점.